자, 시작합니다. 오늘 약간 늦게 시작을 하네요, 생방송을. 설정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OBS 좋은 문제도 있고, 컴퓨터 활성화, 게임 이게 약간 드랍이 있어서 정리하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평소에 미리 좀 켜보는 편인데, 오늘 미리 켰는데도 약간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나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잠깐만요. 광산으로 가는 거였지? 어제 이걸 하고, 어지란다. 저번에 이거 하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15분 17초에, 조사 도구를 챙겼다는 좋은 소식, 좋은 정보를 받아서, 바로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돌개바람.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스카이림을 안 했는데, 안한 이유가, 딱히 이게 하기 싫다거나, 이게 솔직히 모드치고 소설 모드 같긴 한데, 소설책 읽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안한게 아니라, 원래는 이걸 일찍 들어가려는데, 하프라이프 들어가고, 이, 소드마스터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소모가 의외로 안 끝나서, 결국 주말까지 끌려왔네요. 우리 요트나임 들어가도록 하죠. 어디로 가더라? 일로. 어제 갔던 조사 도구를 챙긴 데까지 했었죠? 조사 도구를 챙기고 흔적이 있는 데서 사용을 하라 갑니다. 아 이거 되게 어두워 모드가 갑니다. 어제 방송에서 마이크 끄고 잠깐 진행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네요. 녹화 되고 있나? 되고 있군요. 갑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 지도가 지원이 안 되죠. 내가 길을 걸어서 가야 되고, 빠른 이동 안 되고, 길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면 안 됐는데, 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잘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미리미리 좀 끊어쳐서 했어야 되는데, 요트나임 빨리 끝내고 언슬레드 받아놓고 저번 주 토요일에 받고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돼요. 할거 많아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흔적 조사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아, 맞다 여기였지. 흔적을 조사하는 건데. 제일 목표, 흔적 조사.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까먹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올게요. 빨리. 울프 써서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와, 다 까먹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 사이에 스펠렁키 지옥도 갔다 올뻔 했고, 깰뻔 했고, 하프라이프도, 2도 많이 진행을 했고, 이것저것 많이. 다른 게임도 이것저것 하려고 방송 준비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럼 갑니다. 저기서 지금 시작 지점에서 왼쪽으로 왔죠. 여기서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하면 되니까 여기 다 잡고 올라와서 내가 흔적이 없는 줄 알고 더 깊이 가서 안 되네. 지금 못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사 도구 쓰면 안 되나? 어? 뭐야? 이게 이런 거야? 기묘한 비늘 다 가져가자. 예. 이거 드래곤 비늘이죠? 일단은 딱 봐도 용이 있는 거 같네요. 이거 해보니까 모두 해보니까 솔직히 제가 기대하는 그런 화려함은 없어요. 맵은 화려한데 몬스터가 바뀐다거나 그런 쪽으로 손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가겠습니다. 깊이 가선 안 된다라고 뜬게 이유가 있어서였구만.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아, 전엔 너무, 솔직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소설책 계속 읽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키자마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최대로 최고조인 지금 상태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소보다 방송을 제일 늦게 큰거 같네. 10분 가까이 늦게 켰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끔찍한 문제가 있어서 트위치 쪽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방송 프로그램 쪽에서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분명 미리 켜놨는데 프로그램을 이거 업데이트를 갑자기 하면서 지조대로
끔찍한 일이 생겼네요. 가자. 어디 들어가더라? 분명 중간에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그래. 아, 여기 좁아.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거 분명 예지 안 먹히겠죠? 한번 써볼까? 왜냐면 마크가 안 떠서 예지 안 먹힐 거예요. 한번 써보죠, 그래도. 아, 없죠? 캐스트 활성화 돼 있는데도 없어요. 미친 게임. 이 길을 다 외워야 돼. 울프 서서 막 내려와서 지금 길을 모르는데. 야, 근데 집에서 시작해서 다행이다. 이곳에서 시작했으면은 진짜 못 돌아갔겠다. 집이라 다행이다, 진짜. 야, 집에 시작 안 했으면 진짜 못 갔겠다, 집에. 야. 어쩌다 보니 운이 좋네. 이러면 아마 지금까지 녹방을 돌려보면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하면 절약도 됐죠. 좋게 좋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가서 집에다가 기묘한 빈을 내비두고 오면 되죠. 빈이 되게 많았어요. 이리로 가야죠. 되게 어둡네요. 또 얼마 지났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새벽 1시니까 스카이림 시간 빨리 가네. 아, 오늘은 스카이림 가능하면 요트나임의 장막 보고, 이게 끝난 시간에 따라서 언슬레드까지 깨고 마블 판타지 모드로 넘어갈 겁니다. 판타지 모드는 호환이 약간 안 좋지만 준비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했어요. 한글 패치도 더 업글해놨고, 업글이라기보다는 새로 올려놨고. 갑니다. 분명 조사 도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다 얹어놓는 걸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노라는 게 안 써있는데? 일단은 두자. 조사 도구를 조로 시작하죠, 조. 지읒,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미읍, 지읒. 소울잼, 그만 나와. 지읒. 조사 도구, 이거랑. 기묘한 비늘인데, 기묘한 비늘 위로 가야지, 위로 가야지. 기묘한 비늘. 이거 버리고. 야, 어떻게 조사를 논하는 거야? 조사도구를 놓고 와서, 어디서 조사도구. 놓고, 나와서, 이게 조사도구죠? 갑니다. 나오면 스키버르가 혼자 조사할 수 있게 하시오 라고 돼있는데. 존나 뜬금없네 진짜.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 얘네 열쇠 없으면 못 들어오나?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퀘스트가 조사를 끝내러 편지함을 2시간 정도 기다려 잡을 끝. 아니 나오자마자 뭔 짓이요 이게. 2시간? 1시간 더. 하인 완료. 편지함 열어보시오 돼있죠. 너무 엉성하게 돼있어. 편지함 열러 갑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집이. 편지함 열러 가죠. 언제 또 조사하고 나온 거야? 수색 편지 명령서 4. 시작 트롤레 할리어. 들어가는 퀘스트네요. 나의 친애하는 친구에게 내가 최근에 해준 모험의 성과에 대해 음미하고 있는 동안 내 친구들과 만난 것에 대해 전혀 눈치 못 챘을까? 네가 친구들을 만난 것에 대해? 내가 그러니까 내 플레이어 캐릭터가
내 동료와 만났다는 걸 눈치 못 챘냐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심이 가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배 침몰 퀘스트. 거기서 내가 죽인 녀석인데, 그 경우에는 말이야, 두 가지 소식을 알려주도록 하지. 하나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도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 넌 무언가 눈치채고 말았다. 우리 따라주지 않을 경우, 녀석은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말을 했나? 이거에 도착하고 난뒤 한마디도 했나? 우리 함께 성가신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죽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상황에 맞이하게 될 거야. 확실히 말하지. 녀석은 부하를 보내기 시작했다. 알고 있겠지? 네가 밖에 마주친 놈들 말이야. 우리에게 행운의 빛을 짓는다면 네가 이 주변에 몰래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녀석이 의심하겠지. 하지만 행운이 우리를 버린다면 녀석은 네가 있는 곳에 네가 이곳에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 거란 얘기야. 녀석이 부하에게 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둬선 안 된다. 나쁜 소식. 응시처에서 네가 가져온 표본을 조사할 결과를 넣어뒀다. 결과는 내가 언제나 의심했던 것, 굳이 생각하려고 싶지 않았던 것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내가 그 지하에서 발견한 비늘 신선하고 터널을 만들지 일주일째 되지 않았다. 무엇이 그런 터널을 파내는지 알고 있나? 니페로입니다. 다음에 좀 친해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네가 진짜 일을 해줄 때가 왔다. 트롤레아 하일러가 널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네가 더블 얻을 때가 왔어. 출발하기 전에 상점 소모품을 챙겨가는 걸 추천하지. 다시 그 유적으로 가라. 하지만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문을 지나가라. 네가 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게. 죽은 고대의. 하지만 이번에 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문을 지나 나가라. 네가 산 쪽으로. 뭔 소리지 이게? 죽은 고대의 드래곤들과 과거 그들의 손교들 고대 공동체, 그야말로 심장부 말이지. 지금은 녀석이 지배하고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 놈이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너는 트롤레 하일러에 내려가서 언덕 위에 자라는 작은 호수에 둘러싸인 전설의 생명의 나무를 조사하고 와야 된다. 내가 직접 그것을 내려가본 일이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라. 최고의 행운을 빌겠다. 친애하는 버시에 일을 끝마친 뒤 나를 최악의 일거지 섬에서 구출할 허가를 부여할 정도로 내게 신뢰를 주도록 하지. 얘가 갇혀 있었고 이 섬에서 같이 나갈 수 있게.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고대 드래곤 가고 고대 공동체 심장부 뭐 드래곤 같은 게 있나?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로 가라는 건데 다시 유적으로 가라. 하지만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는 문을 지나가라. 네가 산쪽에 들어가서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챙겨갈 건 없고 아까 그곳에서 제가 왼쪽으로 가서 기묘한 걸 가져갔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물약 상점에서 물약 챙겨가라. 물약이 리젠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물약 상점이 어디더라? 진료소. 리젠 같은 거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 그냥 가자. 어차피 물약 없어도 충분히 깨니까. 지금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강해요. 레벨이 122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다클 겁니다. 인페르노도 클리어를 했을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까 그 광산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었죠. 네 갈래 길인데 하나만 하고 나오는 것도 이상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집까지 들렸다 가야 되는 이 끔찍함. 목소리가 다안 나온다. 가서 내려가기 잘못 온거 아니죠? 잠깐만요. 아, 여기죠? 예. 내가 전에 잠시만 물좀 떠오겠습니다. 아아아아 이제
같이 들어가야죠. 갑니다. 아, 좋아. 잠깐.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죠. 쭉 쭉 쭉. 쭉? 아, 여기, 여기.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어휴, 내려가서, 홀로 내려가서. 여기서, 오른쪽. 이게 보이고, 오른쪽. 여기서 문을 지나가면은, 하인이 끝나고 동료가 된 것 같은데, 퀘스트상으로 여기 문을 지나갈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트롤레 할리어 들어갑니다. 생명의 나무를 찾자. 이번엔 마크가 뜨네. 웬일이야? 야, 웬일이야?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웬일이야? 일로 가게 돼 있네요. 가죠. 길로 가는 게 최고기 때문에 퀘스트는 마커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모션이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선행 모드를 깔아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퀘스트 모드 선행 모드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그 퀘스트 모드 하고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지? 내려갑니다. 생명의 나무가 맞는 건가? 고려장을 해놨는데? 내려가라고, 여기서? 아, 좋아요. 다른 데는 뭐 없겠죠? 네, 갑니다. 아, 맞다. 그분들 오셨다. 이 정도. 어우, 야, 왜 이렇게 많아? 양손 무기였으면 진작에 다 쓸어버렸을 텐데. 됐다. 생명의 나무. 오, 여기 불도 있어요. 여기 이런데. 되게 넓네요. 이거 금방 끝내야 하는데. 일로 갑니다. 뚜루루루뚜. 뭐야? 일단 넘어가 보죠. 왼쪽으로 돌아. 갈 수 있죠. 오, 야, 이게 뭐야? 버섯이야? 아, 맵이 당연하게도 안 뜨네요. 아, 뜨네. 좀 멀리 있는 일로 가도 되네. 되게 머네. 에? 아, 여기 있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냐, 니가? 내가 찾아. 잠깐, 이거 뭐야, 여긴 또. 길, 찾아진다. 일단은, 되게 넓어요. 찾고 있는 거지? 뭐, 안 뜨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붉은 점이 있으니까 봐둬야죠. 내 생각에 죽음의 군주 같은데. 어? 어?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얕보는구만. 나와. 분명 나랑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쵸? 생명 탐지가 안 먹힌다는 건 언데드라는 건데. 시체 탐지로. 뭐야?
아, 일단 가죠. 아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안 가졌으니까 이번 일로 더 붙어서 일로 가죠. 고인돌. 고인돌이란다. 어찌됐건 지나서 물 키고.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방금 살짝 끊겼어요, 살짝. 뭐가 지금 다운을 해서 맵 다운을 한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은 나오겠죠? 뭐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약간. 나온다, 나온다. 어우, 야. 배우른? 일단 드라우그먼저. 아자! 야, 그거 소환하면 어떡하냐. 드라우그 소환하네.